네, 안녕하세요. 직보합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상가 매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 녹화를 하고 있고요. 해당 매물은 제가 직접 다녀와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럼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상가 매매 관련해서 혹시 전화 주시면 이 매물 번호를 말씀 좀 해주세요. B16이라고. 그러면 제가 상담해 드릴 때좀더 정확하게 빨리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종류는 상가입니다. 예, 통상가 매매인 경우고요. 주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이고요. 간석동인데 정확하게 주소는 전화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대략적 위치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역과 간석역 사이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간선역 KT 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마 인천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자, 상가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간선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청역이 여기 있죠. 그리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이제 간선 5거리인데, 간선 5거리에서 여기 나와서 간선역 가는 길이고, 뭐 이쪽에 뭐 인천 석바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석바위 시장역이 또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상가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상권이고요. 상권이 뭐 상당히 크진 않죠. 그래도 세대수가 좀 있어서 예, 상가들이 좀 즐비한 편입니다. 나중에 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 인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뭐 주안역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시더라도 아니면 인천시청이라든가 예, 그걸 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지 평수는 197제곱미터고요. 평으로는 59.59평, 약 60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건물 평수는 113.75제곱미터. 예, 건물 평수가 지금 34.4평. 그러니까 건물 평수라는 건 대지 위에 건물을 몇평 올렸냐, 그 평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연면적이 중요하죠. 건물 규모를 알수 있는 거니까. 481 0.06제곱미터, 145.52평, 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라는 거는 뭐 건물이 올라간 높이의 총 면적을 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차는 따로 없습니다. 예, 이건 좀 아쉬운데. 예. 자, 사용 승인일자, 예, 오래됐습니다. 좀. 1990년이죠. 근데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뭐 일반 상가 치고 뭐 연수가 좀 있어도 깔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리도 잘돼 있고, 그리고 마침 그날 제가 간 날은 청소도 이렇게 업체에서 와서 하고 관리를 좀잘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자, 위법 여부 없습니다.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 이 외부 마감이 경량 금속으로 마감을 해서 나름 좀 반짝반짝 예, 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난방은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지구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상가가 들어올 수 있었죠. 공시지가는 지금 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624만 7,773원이라는 거죠, 평당. 근데 이거를 제곱미터로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제곱미터로 말씀드리면 1제곱미터당 189만원 정도 합니다. 1제곱미터당. 계산을 앞에 저기 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대지가 50, 197제곱미터니까 197제곱미터 곱하기 예, 189만원 해보시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매매가는 지금 현재 10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뭐 제 느낌이고 제 판단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뭐 적당한 가격이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대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출 금액을 지금 5억 1000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50%로 잡은 건데 지금 탁감을 뭐 누면 감정가가 나와서 감정가에 뭐 이제 60%다 뭐 70%다 그렇게 해서 뭐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은 브리핑을 안 드리는 이유가 개인별로 이게 차등이 있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려면 서류를 좀 은행에 넣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좀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시면 은행에 제가 뭐 탁감도 의뢰하고 감정도 의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아마도 제 판단엔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50%만 잡는 거다. 왜냐면 매매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감정가도 제가 봤을 때 뭐 최소한 9억, 15억은 나올, 9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만 잡아도 예, 한 5억 이상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5억 1000이라는 수치를 잡았고요. 참고용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임대보증금, 현재 임대보증금은 4,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투자금은 4억 6,500만 원이 있으시면 된다. 실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아시죠? 예. 지금 뭐, 매매가에서 대출금을 빼고, 임대보증금 빼시면 4억 6,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세금 빼고죠. 취득세 빼고. 근데 여기 임대보증금이 지금 4,200인데, 다음 말씀드려야겠네. 수익률이거든. 네, 일단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기억해주세요. 4,200이라는 거. 네, 현재 월차임 월세가 350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에 4,200만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연이자를 이 금리 지금 4%인데 제가 4%로 이것도 잡은 거예요. 낮지도 높지도 않게. 예, 근데 뭐 이것도 가정인 경우에서 약간 뭐 중간 정도의 수치를 제가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아래로 약간 대동소이하게 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용으로 이자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2,040만원 나간다 이자로. 그래서 연수익은 2,160만원이다 근데 여기서 수익률이 이제 나오는데 수익률이 지금 4.65%거든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이 수치는 제가 잠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임대 현황을 제가 이제 여기다 지금 기록을 안 해놨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자가 6가구예요 6세대가 있는데 그 6세대 중 주인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 3층.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오 그분이 만약에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로 많이 눈다고 가정하면 6세대라는 거고요. 만약에 주인이 산다 뭐 3층을 빼고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투자하시는 분한테만 제가 설명드리면 뭐 건물을 매수한 다음에 다 세를 줄 거다 그럼 6세대를 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 경우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층 같은 경우도 세를 주고 있거든요. 500에 40만원 창고로 또 1층도 지금 뭐 사무실 두 개인데 뭐 2000에 170 그리고 1000에 60 2층은 사무실로 1000에 80 3층의 주인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세를 놓을 경우 한 1000에 60은 받는다 라는 게 그 부동산 드리더인가 그쪽 인근에서 나오는 시세고요. 4층이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4층
공실이 하나 있어요. 이 공실을 세를 놓을 경우 아마 340 정도 넣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순수하게 세를 다 놓고 임대사업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3층 4층 만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350만원 월세가 350인데 3층하고 4층이 이게 만실이 되면은 450만원이 되는 거죠. 월세가 보증금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이 아까 4,50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층하고 4층이 만실이 될 경우 5,800, 1,300만원이 올라가는 거죠. 보증금 5,800에 월세 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수익률을 그럼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지금은 4.65%잖아요. 이게 7.43%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건 지금 주인이 살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그 정확하게 지금 6세대를 다 세를 놓는다. 예. 그러면 수익률이 7%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지금 4.65% 돼 있지만 지금 이 4.65%는 뭐냐? 4층이 공실이고 3층은 주인 세대다. 그래서 그걸 빼고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예. 그리고 이 월세도 사실은 이게 지금 만약에 3층이 지금 1060이라고 그랬는데 1060 좀 부담스럽다. 만약에 빨리 안 나올 것 같아. 빨리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뭐 천에 한 50 정도도 예,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 3층은 1060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4층이 지금 공실인 상황인데 4층도 뭐 세가 좀 40만원인데 세를 좀 내리면 뭐 빨리 나가지 않을까. 뭐 한 30 정도면 바로 나가지 않을까요? 330, 뭐 530 뭐 그런 식으로 네, 보증금도 저렴하게 해서 뭐 그렇게 해도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 6, 7% 가깝게 된다. 그러니까는 요 매물이 괜찮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은 4.65인데 향후에 이거를 매수하시는 다음에 세를 6세를 다 놓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7% 가까이 되니까 괜찮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총 6세대 주인 세대를 지금 포함할 경우입니다. 지금 주인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3층이 지금 공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4층 4층 건물의 4층이 지금 하나가 공실이에요. 이게 세를 받으면 300에 4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자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알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뿐 아니라 뭐 경기도, 서울 많은 매물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차근차근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